법인 카드를 이용한 거는 누가 봐도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백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염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번에 호흡기 때 보면 사실은 박원순 시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데 이 책임은 오로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가짜뉴스도 많았어요. 뭐 대통령이 뭐 집에 갇혔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서 아 400mm 뭐 비가 왔습니다 보고했더니 윤 대통령이 나는 맥주 500 시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 막 퍼뜨리는데 예. 너무 좀 안 좋은 모습 같아요. 이렇게 어제도 하루 종일 아마 방송에서는 네. 패널들이 나와서 이 컨트롤 타워가 없고 폰트롤 타워라 그래서 그런 거 막 만들어내고 전화로 했다고 그래갖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게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야, 국민들께서 저걸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실까. 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대통령이 그러면 모든 현장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화로 하는 건 당연하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폰트를 타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지나치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로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빨리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복구해주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렇게까지 희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치의 격이 너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격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네. 그 격이 떨어진 것은 이렇게 뭐 언론 그러니까 댓글 공간에 뭐 인터넷에서 희화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은 정치의 염치가 좀 없어졌어요. 아, 네. 뭐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다시 된다고 하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떨어지고 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수많은 의혹이 있었다면 그렇죠. 네.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끝내 나와서 이제 당선이 네. 되셨는데 그다음 또 당대표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그 수많은 의혹 중에서 이미 우리가 그냥 누구나 봐도 뭐 대장동 이런 건 복잡하다고 우리가 그냥 차치합시다. 네. 근데 법인 카드를 이용한 거는 누가 봐도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백해요. 그건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법이 없어요. 네. 정치권이 그렇죠. 지금 보면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물러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또 어떨 때는 좀 불필요하게 왜곡되거나 오해받은 네.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좀 내가 좀 자숙하고 그다음 네. 다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염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희화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는 네. 다 저희 잘못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치가 제발 이제 정상화돼야 된다. 네. 그리고 염치 있는 정치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 이제 당대표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뭐 막말 논란도 그렇고 다양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박용진 후보의 악수를 거절했다. 핸드폰을 봤다. 노루 악수가 네.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모든 논란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치 있는 정치를 좋아했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정치 모든 국민들이 살펴보고 계시는데 네. 우리 스스로 정치인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사실 더 고도의 공적 책무의식 뭐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고도의 도덕성 뭐 그래서 검증도 하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참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아니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그 법인카드도 아니, 법인카드 쓴 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운전기사였어요.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또 말을 바꾸죠. 저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근데...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염치라는 아주 그 단어도 참 제가 많이 받들여서 써드린 용어고요. 네.
좀 참 너무 심해요. 네. 심해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심해. 지금 보면 근데 그게 그 팬덤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개딸들. 그, 네. 이름도 이상한 개딸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됐느냐. 네. 근데 이게 보면요. 이게 정말 편을 세게 갈라서 양극단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향이. 네. 그렇죠. 그래서 진실이 대한민국에서는 다 두 개예요. 모든 게. 네, 그래서 이 그 다른 사람의 진실은 진실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짜 뉴스 계속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를 어떻게 좀 끝낼 수 있느냐. 네. 이게 분명히 건강하지 않고 네. 그런 세력들이 이제 집권하면 또다시 이게 되풀이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좀 민주당도 팬덤 정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그 세력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네. 좀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당 개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팬덤들이 너무 당을 좌지우지하지 그렇죠. 않게 극단적인 세력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네. 그러나 물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또 어떤 일부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서 다 또 들어봐야 되기는 봐야 되겠지만 네. 거기에 좌지우지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옛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옛날에 미디어법 이 TV조선도 그 덕에 탄생한 매체이시지만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죠. 네. 그 미디어법 그러니까 더 많은 우리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채널을 만들어드리자 하는 미디어법을 논의할 때 민주당 문방위 간사가 딱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간사 합의를 하러 가면 네. 문 딱 닫히면 이거는 우리 극렬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아. 우리는 반대한다.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근데 매일매일 만나서 뭔가 논의는 해야 되잖아요. 네. 논의는 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잖아요. 네. 매일매일 만나요. 저는 여당이니까 설득해야 되니까. 근데 네. 자기는 반을 끝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30분 동안 앉아갖고 결국 무슨 얘기하냐. 그 집 딸이 뭘 하는지 그 집에 밥 숟가락이. 어머나.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 원내대표 할 때도 네.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저 아직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이건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선거법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 다 드러났고 네. 공수처법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 다 드러났는데 네. 이게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도 네. 공수처법 선거법 논의할 때도 네. 아니 선거법 하면 연동형 비례제 하면 민주당이 불리한 거 아니냐 왜 하려고 네.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핵심 극렬 지지자들이 정한 개혁 아젠다다. 아~ 그때의 표현은 모 언론사가 정한 개혁 아젠다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조건 해야 된대요. 아~ 그때 원내대표가 상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국회의원은 그 자신이 헌법기관이고 자신이 양심과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쵸. 그 일부 20-30%의 극렬 지지층한테 20-30%가 안 돼요. 10%.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그 헌법기관 맞나요?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이. 근데 지금 또 사실 보면요. 이게 더 극단화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돼요. 제가 보면 네. 이 저는 유튜브 비롯해서 뭐 일종의 이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네. 것 같은 게 전부 다 그 알고리즘으로 운영된다면서 그렇죠. 네.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양 극단화 이렇게 네. 되는 게 너무 심하고 네. 확증 편향이 점점 강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돼서 너무 국민들이 분열하는 부분 네. 이걸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참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팬덤 정치 이거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합리적인 네. 분들 그 얘기를 다 하는데 묻혀요. 나머지가 다 침묵해버리니까 결국 또 그 개딸들로 대표되는 그 빠들, 예. 빠 정치에 그냥 넘어가는데 옛날에 문빠, 노빠가 심하다는데 노빠보다 문빠가 더 심하더니 이제 명빠는 완전히 더 심해졌어요. 예. 이게. 아, 그거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쵸. 저쪽은 완전히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의원이 처음에는 검수완박으로 자기가 이 뭐죠? 이 뭐랄까?
자기 비리를 덮으려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 배지를 달고 방탄을 하고 대표직으로 방탄하는 이제 당원까지 개정해서 방탄하는 그러니까. 사중 방탄을 하더라고요. 사중 방탄. 예, 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어요. 네. 양심이 없다. 네. 네.